레펜스 강동군, 쿠드롱 서현민이 대결을 펼칩니다. 리그 내 가장 강력한 선수들끼리의 맞대결. 자, 크게 돌렸어요. 자, 네. 과연 끝까지 가나요? 와, 닿지 않았습니다. 남자 선수들이 힘이 모자라서 예. 득점이 안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밀림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빨간 공이 키스가 빠지는 그 위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두껍게 맞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그래도 득점이 안 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부드러운 선수의 앞돌리기. 레펜스는 첫 번째 공격 성공하지 못하고 키스 빠졌습니다. 구드롱. 구드롱 선수 앞돌리기는 네. 전평이 나 있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앞돌리기를 굉장히 꺼려 하거든요. 네. 그래도 실제로 지난 시즌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면 앞돌리기 선택을 잘 하질 않아요. 아. 그래서 50회, 60회 정도밖에 표본이 없는데 구드롱 선수는 앞돌리기 자체도 100번이 넘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연속 득점 성공했습니다. 쿠드롱 어제의 패배를 서륙하는 듯한 오늘 경기력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연달아서 뒤돌리기였어요. 네. 공 배치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자, 빨간 공을 겨냥을 했습니다. 더블을 노리죠? 놓치지 네.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3연속 득점. 이런 형태의 더블, 정말 각 잡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정말 뭐, 어제 경기에서 뭔가 좀 불편하게 경기를 잃고 말았어요. 네. 뭐, 못 친 건 아닙니다만. 제 느낌에 오늘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흐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가는 쿠드롱. 네. 지금 공은 뭐 옆돌리기 네. 내 공이 좀 뒤쪽에 있어서 두께 조절이 좀 예민한 편인데 너무 편하게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 넣어치기 들어가죠? 그냥 비껴치기를 쳤어요. 그렇네요. 네. 성공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도 공 같으면 예. 그냥 쉽게 넣어치기를 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겨냥하는 줄 알았어요. 예. 잘 보신 건데 깜짝 놀랐네요. 훨씬 더 정확하게 가겠다 예. 뭐 이런 의지겠죠? 굉장히 신중해요. 저렇게 쓰리 쿠션 위치도 살피고 네. 뒤돌리기로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네. 빈틈이 없습니다. 오늘 실수 없이 예. 그렇게 경기를 치르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뒤로 빠졌을 때 올라오면서 득점이 될 수 있는 그것까지 미리 좀 생각을 했어요. 자, 이번에 잘 넣습니다. 키스가 네. 8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SK 렌터카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 8점과 6점은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죠. 이게 득점이 됐으면 10점 쪽으로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강동궁 뒤돌리기예요.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문제 되는데요. 네. 제가 지금 공을 이렇게 부드럽게 돌리고 나서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요즘 뭐 포지션 플레이가 물이 올랐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속도감을 너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 제가 말하는 속도감은 뭐 세게 쳤다, 약하게 쳤다의 개념이 아니라, 약하게 치더라도 큐 스피드는 유지를 해야지 회전력이 유지가 되는데, 예. 큐를 너무 느슨하게 내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회전. 서민 자신의 첫 번째 이닝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점수 7대 0. 경기 시작부터 웰컴 저축은행 아주 그냥 거세게 몰아붙이고 네. 있어요. 지금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신한 알파스 그리고 NEC 농협 3점 차이로 지금 어제 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사실 좀 위험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엔 안 들어갔네요. 웰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강팀을 상대로 꼭 승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작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뱅크샷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네, 공 배치가 조금 까다로운 느낌인데요. 노란 공이 보인다면 또칠 만한 공이 있죠. 뒤돌리기로 갑니다. 어우. 키스가 났네요. 예. 레펜스 두 이닝 연속으로 지금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김봉철 선수를 상대로 3이닝 만에 15점을 치는 아주 좋은 기량을 네.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어색했어요. 구드롱 선수의 스트로크라면 사실 저걸 넘길 수도 있거든요. 뒤로 예. 길게 빠뜨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염려해서 회전을 조금 빼고 친 게, 스트로크마저도 조금 소극적이 되면서 짧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대회전이죠. 이번엔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네. 드디어 SK 렌터카의 첫 번째 득점 성공이 됐습니다. 강동궁. 빨간 공 뒤돌리기도 있었지만 그걸 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빨간 공의 위치가 코너에 가깝고 또 적당한 두께를 썼을 때 노란 공 쪽으로 바로 오는 키스가 예. 있었거든요. 네. 돌리기. 네, 좋습니다. 네, 잘 들어갔네요. 조금 얇은 느낌이 있었나 봐요. 이제 치자마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몸을 써보는데요. 다시 옆돌리기 포지션. 한번 멈췄습니다. 네, 이제 직접 맞추느냐, 짧게 맞추느냐, 그 고민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공략을 하죠. 그렇죠. 이거 안 네. 들어갔는데요. 강동구 선수가 저런 공을 저렇게 작은 공간으로 빠뜨릴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동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준우승을 했을 때 생각이 나요. 이제 경기를 다 이긴 상태로 끝내고 브롬달 선수가 이제 후구여서 동점이 돼서 승부치기를 갔을 때 승부치기에서 저런 공간으로 하나를 빠뜨려 가지고 졌던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번에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서영민. 묘하게도 SK 렌터카 최강조인 두 선수가 나왔을 때 남자복식 성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상대편이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두 아하.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기 전에 예. 뭔가 경기가 항상 끝나는 그런 느낌이 많았던 거죠. 아, 회전을 빼가지고 이 각을 잡네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서현민 선수의 긴 각, 비껴치기는 굉장히 이게 사실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각 비껴치기라는 게 선수들이 확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수비를 목적으로 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예. 볼수 있는 거죠. 자, 회전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공인데요. 아. 네. 공은 막 뱅글뱅글 돌면서 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이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점은 이제 앞공을 칠때 얼만큼의 두께를 쳤느냐에 따라서 내공 회전 먹는 게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반 이하의 두께로 끌어쳤기 때문에 끝까지 회전이 살수 있는 그런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짧게 친 공인데요. 아, 또 모자랍니다, 이거.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살리지를 못하는데요. 확실히 에펜스 선수는 그동안의 성적을 쭉 살펴봤을 때 개인전에 가장 적합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쿠드롱 선수가 좋지 않네요. 계속해서 뭔가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수할 것 같지 않은 공에서 지금은 흰 공과 빨간 공 나는 키스도 잘 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당점 실수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쿠드롱이 당점 실수를 한다.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완벽함, 이렇게 표현해도 될 네. 정도니까, 뭐 거리가 멀다든지, 자세가 불편해서 두께 실수는 종종 나오는 거지만, 기술적인 실수는 잘안 하거든요. 강동웅 선수의, 강동웅입니다. 네. 오. 벤치샷을 노려봤는데 볼이 전혀 닿질 않았습니다. 네, 강동 선수의 걸어치기 지난 시즌 40%가 조금 넘는 그런 득점 확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선수들이 뱅크샷을 왜 싫어하지라고 보면 다른 공을 친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득점률이 좀 떨어져요. 쿠드롱 선수가 조금 부진하자 서현민 선수가 좀 힘을 내줍니다. 그렇습니다. 복식에선 정말 이런 게 필요하죠.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같은 팀원을 믿게 되는 거죠, 파트너를. 점수 10대 2 뒤돌리기입니다. 네. 좋아요. 연속 득점, 서현민. 4대0으로 이겨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대팀의 조합이 굉장히 강해 보여도 별로 그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가 더 강하다라는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속 뒤돌리기. 아, 길게 잘 예. 쳤네요. 네.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연속 득점. 저게 앞공을 맞고 살짝 밀려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저 공을 길게 치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원쿠션까지 끌려서 갔다. 조금 두껍게 타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길게 빠질, 짧게 빠질 가능성이 좀 있는 공이었어요. 타임아웃. 자,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석점이면 기분 좋게 1세트를 따낼 수 있는 웰컴 저축은행. 서현민이 조금 더 시간을 소유했고요. 아, 네. 아, 스트로크를 과하게 하진 않았지만 네. 확실히 효과적인 공격과 수비를 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서현민 선수도 이 PBA에 와서 훨씬 더 성장을 한 그런 선수라고 봐야죠. 물론 이전 단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수였지만 PBA에서 굉장히 이제는 뭐 강자로 그렇게 군림하고 있죠. 자, 레펜스 네, 어렵습니다. 백샷 또 안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SK팀의 이 1라운드 부진이 예. 이 두 선수가 앞에 나와서 뭔가 힘을 써보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있으면서 뒤에 단식까지 어떤 분위기가 좀 연결이 되지 예.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필승 카드가 안 먹히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묘해지는 거죠. 구드롱 선수가 지금 연속 세 번 뒤돌리기를 정말 놓치기 힘든 뒤돌리기를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예. 평상시에 푸드롱 선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 참 묘하네요. 경기가 잘 풀리고 있지 않은 푸드롱. 하지만 뭐 점수 차는 지금 10점 차입니다. 뱅크샷. 네. 아, 들어갔어요. 강동궁 일단 8점 차로 좁혀놨습니다. 네, 강동궁 선수의 3뱅크. 아래쪽으로 바로 내리는 더블이죠. 네,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나이스다. 연속 득점 성공하는 강동궁. 아, 다음 공 배치도 굉장히 좋죠. 네. 뒤돌리기. 네.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그런 각이었습니다. 강동궁이 여기서 분위기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비껴치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저런 종류는 뭐 비껴치기, 뒤돌리기 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용어 자체가 당구를 배우기가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힘있게 옆돌리기. 아, 조금 불안하네요. 네, 결정적인 상황에서 역시 이제 내공이 저렇게 쿠션에 붙어 있을 때 예.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세 안 나오는 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세가 안 나옴으로써 앞공 두께 부정확해지고 그리고 내공 회전력 제대로 못 주고 네. 칠 게 없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서현민 굉장히 섬세하게 좋은데요. 네. 약간의 고비가 될 뻔한 예. 그런 장면이었어요. 지금
이 공을 만약에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좀 이상해질 수 있는. 득점. 다음 포지션까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셋 포인트 상황에서 옆돌리기 포지션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네. 서유민 선수가 그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 굉장히 깔끔하게 잘 쳤네요. 어두운 표정의 SK렌터카 두 선수. 네. 네, 깔끔하게 성공. 네, 조금 푸드롱 선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예. 서현민 선수가 마무리를 아주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